선선한 날씨가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낮 기온은 비교적 높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9월은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로 쾌청한 하늘과 선선한 날씨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맑은 날일수록 낮보다 아침 기온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경북 안동시의 기온을 보면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매일 10도 가까이 벌어졌고 최대 14도나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중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는 인체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인후염이나 편도염,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지금과 같이 일교차 큰 계절에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로 가는 에너지의 양이 부족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보호작용으로 하는 기관지 섬모 운동과 같은 것이 떨어지게 돼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일교차가 가장 커지는 10월에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독감 예방 백신을 모두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은 서로 다른 팔에 동시에 접종할 수 있고 부작용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가을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바른 마스크 쓰기와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바른 손 씻기는 호흡기 질환의 20%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 환절기 건강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증상이 빠르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